안녕하세요.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. 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낸 그 로드 클래식 기류에서 길찾기라는 그 저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, 로드 클래식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죠? 네,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짐작은 좀 가시죠. 길에 대한 고전, 여행기 고전이라는 뜻입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이 여행기 고전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된 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이게 이제 세계 지도인데, 여기 이제 표시된 대목이 이제 그 고전들이 나온 곳이에요. 그래서 이제 서유기, 그리고 저 그리스로 가면 그리스는 조르바, 여기 스페인은 너무나 유명한 이제 돈키호테, 그리고 이제 영국의 걸리버 여행기, 그리고 미 대륙에 가면 이제 미국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작품들은 각 대륙의 최고작인데 다 여행기로 돼 있다는 거.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작품들을 이렇게 한 데 모아놓은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. 이건 굉장히 우연적인 결합이잖아요. 그게 바로 이제 12년 전에 제가 열하일기를 다시 쓰기 하면서 열하일기가 이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인데, 그래서 이제 그 재미와 감동을 독자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려고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이제 이걸 쓰면서 고전평론가가 됐는데, 이 작품이 여행기잖아요. 그 이제 조선의 선비가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벌판을 지나서 베이징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열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천하의 기이한 걸 다 이제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만나고 이러고 이제 돌아온 기록인데, 여행기니까 다른 나라 여행기는 어떨까,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작품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행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여행기 중에 뭐 어떤 거는 너무너무 지루해서 정말 읽다가 죽어버리고 싶은 책도 있었어요. 죽진 않았습니다만은. 그리고 이제 명망에 비해서 참 실망스러운 이제 작품도 많이 있고. 그런데 이 작품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 로드 클래식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. 그런데 정말로 이제 재미있는 게, 열하일기가 여행기여서 그랬는지, 저는 사실 이렇게 좀 게으르고 몸을 잘 안 움직이는 편인데, 그 열하일기를 쓴 이후에 이제 역마살이 너무너무 이제 세게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열하뿐 아니라 뭐 미국도 뜬금없이 가서 무슨 한국에서도 교수가 안 되는데 거기 가서 한 학기 동안 교수로 뭐 강의를 하고, 물론 한국어로 했습니다.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. 그래서 뭐 그 미국에 갔더니 또 열하일기가 이제 좀 알려져서 그 뉴욕에서부터 뭐 시카고 저기 LA까지,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텍스트 안에는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거를 저는 정말 온몸으로 실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외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뭐 누구를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,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제 또 아주 강한 이제 역마살이 들어와서 계절마다 이제 외국에 가서 뭔가 이제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.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이제 저 이 로드 클래식에 들어간 작품들을 연재하는 일이 이렇게 딱 맞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저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이제 기류에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남다른 그런 애정이 있고,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열하일기가 만들어준 인연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어떤 고전을 만나서 인생의 길을 찾고, 근데 그 길이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.
그렇게 해서 이제 쓰다가 보니까 아, 각 문명권의 왜이 대표작들이 다 여행기일까? 이제 서유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인 조르바 뭐 그냥 전 세계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고전이죠. 예, 뭐 돈키호테는 매년 새로운 연극으로 또 만들어집니다. 걸리버 여행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열광하는 작품이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어요. 아, 인간은 원초적으로 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행기를 보면 정말 사람은 너무 길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걸 느낍니다. 예.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 살고 거기서 이제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여행기를 보면 그냥 집은 잠깐 머무르면 되고 그냥 조금 이제 몸이 편해진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여행을 떠나는 아, 이런 게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동서양 고전을 다 따져보면 전부 다 그것이 인간과 이 자연에 대한 탐구라고 할 때, 어떤 작품이든 간에 다 집을 나와서, 고향을 나와서, 고국을 나와서, 이렇게 낯선 곳을 떠돌면서, 새로운 존재를 만나서, 인생을 탐구하고,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, 결국 이제 이런 길에 대한 탐구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또 느끼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들은 여행기니까 그냥 뭐그 자체로 그냥 기류에서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삶에 대한 탐구를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작품을 뭐다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드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서유기를 중심으로 여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이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. 뭐 서유기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. 근데 서유기를 지금 번역본을 한 10권인데 다 읽으신 분은 없으시죠? 예. 근데 서유기를 다 아는 것 같죠? 왜 그럴까요? 예?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보신 거죠.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그 만화가 대히트를 치면서 그 사오정을 굉장히 멋진 캐릭터로 만들어내서 뭐 잊을 수가 없죠 그 작품. 그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에서 다 이제 막 이렇게 변주가 되는 작품이에요. 그리고 선호공 저팔계 사오정은 그냥 뭐 원작을 읽지 않아도 다알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. 근데 이 작품은 그야말로 이제 구법의 서사인데 이 여행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. 이 여행기가 나오기 전에 실제로 여행이 있었어요. 그게 현장법사의 여행이에요. 이게 당나라 때거든요. 근데 이것이 인간이 갈수 있는 길입니까? 근데 이 여행을 한 거야. 중국 서안에서 시작을 해서 저기 이게 뭐야?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거기는 이름 자체가 간 사람은 있는데 돌아온 사람은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거기를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 네팔이랑 파키스 뭐 여기를 거쳐 가지고 인도를 지금 전역을 종단을 하고 있죠. 현장 법사가 무려 19년 동안 인도에서 불경 공부를 하십니다. 그리고 그 인도에서 최고 이제 승려하고 이렇게 맞짱을 떠도 불교 그 교리를 더 수승하게 터득한 최고 이제 그 성승으로 인도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당나라 황제의 이제 엄청난 이제 환영을 받게 되죠. 돌아와서도 또 19년 동안 불경 경전 번역만 하다가 입적을 하셨어요. 예. 근데 이런 여행을 이렇게 중국인들이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예. 이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거기를 다녀오고 거기서 또 저렇게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저 낯선 곳을 어떻게 갔을까? 이런 것이 중국 민중의 상상력을 폭발시켰어요. 그게 바로 서유기의 탄생입니다. 그래서 서유기는 이 여행과 비슷한데 아주 거기 많은 상상력이 들어 있습니다. 예.
이게 이제 서유기 속의 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실제 지명도 있고 이렇게 막 그 요괴들이 나오는 그 이제 환타지도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서유기가 왜 유명하냐? 그러면 뭐 거기 구법이라든가 뭐 대승불교 경전을 얻으러 간다든지 뭐 깨달음 이런 거는 좀 잘 관심이 없죠. 요괴들하고 싸우는 거. 108요괴랑 뭐 요괴도 너무 화려한 요괴가 많으니까 이 장면에 다 이제 마음을 뒀기 때문에 이 여행이 왜 여행을 하는지 이제 잠깐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이 여행은 실제 현장법사도 그랬고 이 서유기 자체도 부처님이 계신 서천에 가서 대승경전을 가지고 온다. 이 미션을 수행하는 여행입니다. 그래서 구법인데 이 안에 이제 중국 민중의 상상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구법과 모험에 아주 유쾌한 이제 판타지가 탄생하게 된 거죠. 예. 총 이제 길이가 10만 8천 리, 그리고 여행 전체 시간은 14년. 예. 그런데 이 여행을 하는 이제 팀을 보니까 현장법사의 짝퉁이죠. 삼장법사. 예. 이게 왜 짝퉁이냐면 현장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막 카리스마와 내공 뭐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. 삼장법사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. 뭐 툭하면 삐지고 뭐 그다음에 이간질에 너무나 잘 넘어가고 요괴들이 속이면 다 넘어가고 판단력도 거의 없고 뭐 우유부단하고 뭐 우리 보통 사람이 갖기 어려운 그런 단점을 다 가지고 계셔요. 그래서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길을 갈 수 있는가? 네. 그런데 이제 삼장법사가 마음을 이제 냈어요. 서역에 가겠다. 그래서 삼장법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서쪽으로 간다밖에 없어요. 뭐 아무런 뭐 능력이고 재능이 없어요. 여기가 서쪽이냐? 그러면 가는 거예요. 네. 이제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정말 평범한 그런 인간성을 가진 이제 한 뭐 이제 중년 이제 그런 승려가 길을 떠났죠. 갈 때는 황제가 엄청 바리바리 싸줬어요. 근데 이제 딱 여기 사막에 들어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. 다 뺏깁니다. 요괴들한테 몽땅 뺏기고 완전히 빈손이 됐어요. 이게 바로 비워야 떠난다고 하는 그런 원리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평범하고 이 찌질한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? 이제 관음보살이 이 전체 여행을 이렇게 매니징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면서 제자들을 하나씩 만나요. 예, 첫 번째 이제 만난 제자가 손오공이죠. 손오공은 오행산에 500년 지금 갇혀 있는 중입니다. 구린물을 먹으면서. 그래가지고 왜 갇혀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냐면 자기를 서천으로 데려가 줄 스승을 찾아라. 이제 이게 미션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가 지나간다는 걸 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자기를 이제 구하게 합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손오공 하나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로장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이제 유명한 이제 저팔계를 만납니다. 예. 아주 그 대리 사이로 있는데 민폐 중에 민폐인 그런 사이로 이제 온갖 뭐 추한 짓을 다 하고 있는 이 저팔계가 또 한 명의 이제 제자로. 그 다음에 유사라고 하는 사막을 건너면서 모래사막인데 거기에 갇혀서 이제 해롱해롱 하고 있는 그 이제 사오정을 만나서 이제 세 명의 제자. 근데 이들의 출신 이제 다 요괴가 된 제자들이요. 그러니까 요괴 제자들인 셈이에요. 그리고 말 백마 용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이 여행을 갑니다. 그래서 이제 밴드가 형성이 된 거죠. 그럼 일단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가족과 함께 가면 좀 곤란합니다. 가족하고는 구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운전 기술도 못 가르친다 그러잖아요. 가족끼리는. 그래서 도를 터득하는 길에는 가족은 곤란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아마 출가라는 걸 하는 거겠죠. 근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.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돼요. 왼수가 틀지언정 있어야 돼요.
그래서 이제 팀이 짜여졌는데 정말 면면이 기기묘묘하죠. 세상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밴드라고 정말 이름할 수 있어요. 정말로 뭐 하나도 뭐 이렇게 봐줄 만한 데가 없는 그런 멤버가 이 구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가면서 뭐 수시로 이제 지지고 뽑는 거예요. 근데 그 내용이 뭐 거창하고 뭐 멋진 게 없어요. 그리고 뭐 이제 뭐 이제 대승 경전을 꼭 만나야 되냐, 뭐 대승 소승 이런 논쟁도 전혀 없고요. 전부 다 이제 싸우는 게 뭡니까? 아주 사소한 걸로 이제 삐지는 거죠.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손오공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힘을 쓰면 막 죽여버려요. 그러면 이제 이 삼장법사는 그걸 용서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쫓아내고, 그래서 몇 번 팀이 깨질 뻔하고, 그러면 그 와중에 저팔계는 또 이간질을 합니다. 둘이를 이간질해서 무슨 영광을 볼지 모르는데 하여튼 합니다. 그렇게 하고 온갖 이제 욕을 다 해요. 그래서 이제 스승을 늑다리 죽놈 이렇게 말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, 줏대 없는 사오정, 뭐 성질 더러운 저기 뭐야 손오공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, 그러면 이제 또 손오공은 저팔계를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. 멍텅구리라고 불러요 그냥. 서로 막 이렇게 이제 치고받는 이런 일상을 연출하면서 가는데, 다행인지 불행인지 매번 갈 때마다 요괴를 만나요. 그러니까 요괴랑 싸워야 되니까 싸우면서 이제 정말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여행,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밴드가 아주 기상천외의 그런 여행을 한다는 거. 아, 요거.